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동을 발견했는데요. 공간, 사람, 마음. 돌봄의 돌봄은 다 합해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돌봄 농대 몽성일동. 그럼 주민 톡파원과 함께 가보시죠. 농대 톡파원 유승철입니다. 우리 동은 11,600여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며 연령대별로 전 세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다같이 서로 돌봄 마을입니다. 지금부터 농성 일동만의 특색 있는 돌봄을 여러 톡파원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작 농성골 톡파원 정선희입니다. 이 주변 골목길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창작 농성골 커뮤니티 센터라고 적혀있죠?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복꽃 마을다방입니다. 복꽃다방은 우리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우와! 여긴 또 무슨 공간일까요? 저는 스포츠 스태킹의 톡파원 최우심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스포츠 스태킹을 시작하여 서구에서 저 세계로 전파하여 오는 11월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장소. 공유시설이다 보니 누구나 편하게 다가오고 생활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발달에도 효과를 줘서 더 활력 있는 건강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2층으로 가보실까요? 2층은 바로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들어가 볼까요? 1인 미디어실.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까지 가능하네요. 이 멋진 공간이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다니 더 놀랍지 않나요? 이런 센터에서 격없이 소통하고 다양하게 접하는 창작 농성골 커뮤니티 센터가 보여줄 수 있는 돌봄이었습니다. 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아름다운 잔디가 보이는데요. 잔디 위에 있는 톡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톡파원 구복자 조은순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도심 속에 보기 드문 넓은 잔디 광장 속에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마음의 양식이 책이 있는 도서관, 여기 뛰어다니는 강아지 아이들 아주 활력이 넘치네요. 여기는 문화 돌봄 속입니다.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아, 우쿨렐레네요. 저기 음악을 통해 마을을 돌보는 다른 팀도 있는 것 같아요. 정재인 투파원 나와주세요. 문화투파원 정재임입니다. 저는 지금 꽃길 365 공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만든 기타 동아리인데요. 우리 마을에 이런 공유 공간이 있어 마음을 치유하며 좋아하는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우리 에코 알프스 동아리처럼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 돌봄 마을은 음악이 흐르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톡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 톡파원 김선덕입니다. 어? 이게 뭐죠? 아, 공원이네요. 가까이 가서 가볼게요. 어, 포토존이네요. 골목 중간에 서공원이 있다 보니 골목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공원 하나로 느낌이 다릅니다. 이 작은 공간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톡파원 나와주세요. 저는 방천초등학교 학생회장 투링 톡파원 최승훈입니다. 제 뒤에 공간은 저희 초등학교 주차장입니다. 차가 많죠?
저희 학교 주차장은 서구 1호 공유주차장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변화 속에서 돌봄 마을과 함께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을 특파원 박웅식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돌봄은 문화를 바꾸는 그런 돌봄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어려 보이지 않죠? 이 작은 인사가 따뜻한 동네 분위기를 형성하고 큰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특파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꽃밭 특파원. 여기는 쓰레기장. 아니, 지금은 꽃밭. 꽃밭에 나와 있는 김재옥입니다. 제가 왜 헷갈리냐고요? 지금 너무 예쁜 이 꽃밭. 불과 6개월 전에 어땠을까요? 저희 새마을 회원님들은 이렇게 철쭉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훨씬 좋아졌다, 고맙다 등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어떠신가요? 돌봄이란 당장 뭔가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이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돌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 돌봄 마을은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가 일상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